나도 이제 슬슬 출근해야 하는데 은우는 어떻게 하지? 걱정하지 마. 이제부터 아침과 저녁 돌봄 확대로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퇴근길에 함께 돌아갈 수 있대. 거점형 돌봄 교실도 준비 중에 있다고. 이제 우리 건영이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.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해준대. 그리고 올해 6학년은 노트북도 지원한대. 잘됐다. 건영이 오늘 학교에서 밥 잘 먹었어? 응, 급식 완전 맛있어. 이제 식단 메뉴 선정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니까 건영이 더 맛있는 급식 먹을 수 있을 거야. 은우야, 수학여행 설문조사 안내장 왔던데 어디로 가고 싶어? 올해부터 인천시 교육청에서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해주잖아. 초등학교 6학년은 25만원이나 나오더라고. 우리 은우는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직 잘 모르겠어. 올해부터 메타버스 기반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통해 진로 검사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대. 1000명의 진로 직원 멘토단이 상시 대기 중이니 훨씬 든든하지.